안녕하세요, 여러분. 소피맘입니다. 오늘 우리가 같이 나눌 내용은 화장품 가게에서 쓸만한 영어입니다. 화장품 가게라고 하면은 여성분들만 가는 곳이라는 좀 그런 고정관념이 있죠. 그런데, 그게 맞아요. 주로 여성분들이 많이 가시기는 하지만은 요즘엔 남녀노소 불문하고 화장품 안 바르는 사람들 없죠. 그리고 이 화장품과 관련해서 우리가 하는 말이 상당히 많아요. 기초 화장품에서부터 뭐 요즘에는 기능성 화장품도 많고요. 그리고 색조 화장품 이런 거 많죠. 그리고 또 해외에 나가시는 일이 점점 많아지면서 면세점을 가게 되면은 또 가족이나 뭐 친지나 아니면 친구들 좀 비싼 화장품을 할인된 가격으로 살 때도 그냥 이렇게 떡하니 잡아올 수 없고 또 물어봐야겠죠. 그것과 관련된 여러 다양한 표현들을 오늘 같이 많이 해볼게요. 여러분은 화장품 가게에 들어가시면 가장 먼저 어떤 말을 하시나요? 물론 내가 뭘 찾는다라는 그 물건의 얘기를 할 때도 있지만은 내 피부 타입을 설명을 할 때가 많죠. 우리는 내 피부 타입이라고 해서 스킨 타입이라고 하는데 그때 타입을 붙이시면 안 되세요. 그냥 스킨으로만 하시는 게 맞습니다. 전체는 건조한데, 복합성도 있어요. 여러분, 어떻게 하실 수 있을까요? 문장의 첫 주어는 my skin으로 하시면 되시겠죠? My skin is dry and combination. 그러면은 딱 벌써 끝났어요. My skin is dry and combination. 한번 해볼까요? My skin is dry and combination. 잘하셨어요. 피부 전체는 굉장히 건조한데, 코 주변이랑 이마는 복합성이에요. 우리 이런 얘기를 할 때가 있죠. My skin is dry인데 그 사이에 정말 심하게라는 게 있잖아요. extremely를 하나 더 넣을게요. My skin is extremely dry. 코 주변과 이마는 복합성이라고 했으니까 but combination around my nose and on the forehead라고 하시면 돼요. 여러분을 위해서 퀴즈를 내드리겠습니다. 내 피부가 대체적으로 좀 건조한 편이기는 한데 이마는 지성이에요. 어떻게 하실 수 있을까요? My skin is mostly dry, but 이마는 기름 꼈으니까 my forehead is oily라고 하셨으면 됐죠. My skin is mostly dry, but my forehead is oily. 잘하셨어요. 퀴즈 하나 더 내드릴게요. 내 피부는 뭐 건조하지도 않고 뭐 그렇게 기름이 있어서 지성이지도 않아요. 어떻게 하실 수 있을까요? 이 한국어 그대로 바꾸면 neither A nor B 이거를 써야 되나 보다 해서 neither dry nor oily 뭐 이렇게 하실 수도 있겠는데요. 그게 바로 이 한국어 단어에 우리가 속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생각을 바꾸시면 it's normal이라고 하시면 되겠죠. 큰 문제 없이 정상 범위 안에 그냥 그런 게 바로 normal이에요. 그래서 my skin is normal. 저도 피부가 좀 음식에 따라서도 그렇고 이렇게 여드름이 날 때가 있어요. 그러면 나는 여드름 잘 나고 이렇게 울퉁불퉁할죠. 이렇게 여드름이 나면은 어떤 거에 이렇게 성향이 기울어 가 있는 거를 prone이라고 말을 할 수가 있어요. My skin is acne prone 이라고 하면 여드름 쪽으로 가는 피부 타입이에요 라는 말이 됩니다. 주먹과 주먹을 내면 우리가 똑같아서 even이라고 하죠. 그런데 이렇게 평평하지가 못한 거 이거 벌써 삐뚤어졌죠? 얼굴에 피부가 그렇다고 생각하면 uneven이라고 말씀을 하시면 돼요. My skin is acne prone and uneven. 단서를 해볼까요? My skin is acne prone and uneven. 그 구체적인 부위를 좀 설명을 하죠. 예를 들면 이런 뺨이나 아니면 여기 턱선을 따라서 여드름이 난다라고 하는데 그말 어떻게 할수 있을까요? 어떤 전치사를 쓰셨나요? on을 쓰시면 맞습니다. 여기 이렇게 붙어서 나니까 I have a lot of acne on my cheeks and 여기가 지금 턱선은 jawline이라고 해요. I have a lot of acne on my cheeks and jawline. 잘하셨어요. 우리가 코에 이렇게 까맣까맣하게 좀 끼는 거 있잖아요. 네. 블랙헤드 잘 아시죠? I have blackheads on my nose라고 하시면 돼요. I have blackheads on my nose. 자, 그러면 이 블랙헤드가 있으니까 이거 찍 띄는 거 우리 사야겠죠? 땅구멍을 pore이라고 하는데요. A pore strip라고 하면은 블랙헤드 때는 여기 붙이고 축
하는 그거를 이제 말을 해요. 여기 캘리포니아는 정말 해가 세요. 그리고 우리가 운전을 많이 할 수밖에 없거든요. 그러면 아시죠? 여기 이렇게 점이 많이 생기고 얼굴에 기미와 잡티가 많이 생깁니다. 기미라고 하면은 blemish 쪽으로 잡고 가시면 돼요. blemishes 복수로 쓸 수가 있어요. 그런데 해를 많이 쬐서 기미처럼 생긴 애는 우리가 sunspot이라고 말씀하시면 됩니다. sunspot. 이제 나이가 들어서 그 기미인 것 같으나 비슷한 검버섯이 있죠. 그 검버섯은 age spot. 뺨에 자꾸 기미가 생겨요라고 하시면은 I have been getting blemishes on my cheeks. I've been getting blemishes on my cheeks. 잘하셨어요. 여러분, 여기까지 공부하시려고 수고 많으셨습니다. 끝나려면 아직 멀었지만은 퀴즈로 쉬어가는 그런 코너를 한번 가져볼게요. 우리가 한국어인 줄 알고 그 외래어로 쓰는 것들이 있는데요. 막상 여러분이 화장품 가게 가면은 전혀 통하지 않는 그런 말들이 있어요. 그 단어 몇 가지를 좀 집어보고 다음으로 넘어가 볼게요. 우리 아까 피부 타입이라고 했을 때 skin 타입이 아니라 skin이라고 했었죠. My skin, somebody's skin. 이 skin이라고 하면은 이 물로 이렇게 얼굴 우리 톡톡 바르는 skin. 그 skin은 toner입니다. toner. 그 뒤에 바르는 거 있죠? 로션? 로션은 moisturizer이라고 하셔야 돼요. moisturizer. 그 로션은 어디다 쓰냐? 바디 로션. 에센스 바른다고 하죠. 에센스는 영어로 에센스가 될까요? serum이라고 하셔야 됩니다. serum. 우리가 이제까지 말한 피부 트러블이 있었죠. 이거를 skin trouble이라고 말을 할수 있을까요? I'm skin problem? 좀 뭔가 이상하죠? break out으로 쓰시면 돼요. break out. 이렇게 팍 터져가지고 뭔가 바깥으로 튀어나오는데 그게 여드름이 될 수도 있고 울긋불긋해지는 그런 게될 수도 있죠. break out. 퀴즈 끝났습니다. 그러면 이제 다시 우리 공부 모드로 돌아가야겠죠? 그렇다고 이것을 또 공부하네 하고 이렇게 끊지 마시고요. 한번 끝까지 봐보세요. 이런 피부 트러블과 관련돼서 향이 있거나 알코올이 있으면 좀 싫은 경우들이 있죠. 저 같은 경우에는 그 향이 싫어요. 그리고 알코올도 싫어요. 마시는 알코올 빼고. 향이 너무 세요. 라는 말을 어떻게 할수 있을까요? 이때 향긋한 향은 scent로 잡으시면 돼요. scent. The scent is too strong. The scent is too strong. 우리 자연스럽게 한번 해볼까요? The scent is too strong. 향이 덜 나는 건 없을까요? 한국어 덜 난다에 맞추지 마시고요. 이게 아까 strong 하지만 좀 가벼우면 되겠죠. 그래서 a lighter scent 쪽으로 잡으시면 좋습니다. I don't like the scent. Do you have anything with a lighter scent? I don't like the scent. Do you have anything with a lighter scent? I don't like the scent. Do you have anything with a lighter scent? 잘하셨어요. 화장품에 뭐 알코올이 들어있는 거를 쓰면은 저는 얼굴에 트러블이 생겨요. 이런 얘기도 하죠. 뭐뭐가 들어있는 거를 쓰면은 이라는 말을 자주 하는데요. 그때 뭐뭐가 들어있다는 말에 해당하는 그 동사를 contain을 한번 써보세요. contain. 우리 컨테이너 있잖아요. 그 도시락통에 이렇게 넣어서 이렇게 딱 뚜껑 닫는 거. 그 컨테이너, 그 안에다가 뭐를 넣는 것도 있고요. 딱 닫아서 막아버리는 그 그림도 있어요. If I use anything that contains alcohol, 그러면 트러블이 생겨요. 우리 아까 했죠? 이게 팍 터져서 나오는 거가 되는 상태니까 I get breakout이라고 잡으시면 돼요. I get breakout. 자연스럽게 한번 해볼까요? If I use anything that contains alcohol, I get breakout. 잘하셨어요. 그러면 알코올 덜 들어간 거 써야겠죠? 덜이 또 영어로 뭐지? 이렇게 덜하다 느낌 오시나요? 우리 더 많다 하면 more가 많이 나오는데요. 그거 more이 잘 나오는 것만큼 less도 잘 나오면 좋겠지요? Less. Less alcohol. 뭐 있나요? Do you have anything that contains less alcohol? 자연스럽게 하시면 Do you have anything that contains less alcohol? 잘하셨어요. 물건을 찾을 때, 저뭐 찾고 있는데 그거 어딨나요? 이거는 저희가 쇼핑하는 영상에서 너무나 많이 했기 때문에 한 번만 복습 차원에서 해보고 넘어가도록 할게요. 그 수분크림, 이거를 찾는 거예요. 로션을. 어디서 찾을 수 있나요? 어떻게 하실 수 있을까요? I'm looking for a moisturizer. Where can I find it? I'm looking for a moisturizer. Where can I find it? 어떤 수분크림이 가장 좋아요? 라고 특정 그 물건에 대해서 물어보고 싶은 거예요. 콕 집어서 하나를 말하면 which 하는 거 아시죠?
Which is the best moisturizer? 이라고 하시면 되시겠죠? Which is the best moisturizer? 여러분이 직원이 권하는 크림 같은 걸 발랐는데 야, 부드럽다, soft 이거보다는 silky 쪽으로 잡고 가시면 좋으세요. silky, silk, 실크, 비단. This cream is really silky. 그리고 발림이 좋네요. 그 발림이 뭘까? 사실은 발라서 그게 잘 스며든다는 그 구체적인 그림이 있겠죠? 그 스미는 그림은요, absorb를 쓰시면 돼요. absorb, absorb. It absorbs well. It absorbs well. This cream is really silky and it absorbs well. 자연스럽게 해보실까요? Oh, this cream is really silky and it absorbs well. 잘하셨어요. 에센스를 사신 거예요. 그래서 이를 발라보니 어우 이거 빨리 잘 스미네요. 그런데 좀 싼 거 없어요? 우리 이렇게 물어보고 싶을 때가 있죠. 저만 그래서 에센스 아니고 serum. 예, serum이에요. This serum absorbs fast. This serum absorbs fast. But 좀 더 싼 거 없나요니까 Do you have anything cheaper? Do you have anything cheaper? 기능성 화장품 얘기를 해볼게요. 우리 매일 쓰는 거 있죠? 선크림? 그 선크림이라고 하지 않고요. Sunscreen. Sunscreen이라고 하거나 Sunblock이라고 쓰시는 게 더 맞으세요. 그 선크림을 살 때 우리가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건 차단이 잘 되고 또 오래 가는 거 그거겠죠. 어떤 게 가장 잘 돼요?겠지만은 결국 차단. 이 잘 되냐? 영어로 어떻게 하실 수 있을까요? 차단해서 block 쪽보다는요 내 피부를 보호하는 쪽으로 가셔서 which has the most protection, which has the most protection, which has the most protection. 그 SPF라는 게 있잖아요. 그래서 이 SPF가 또 제일 높은 게 뭔가요?라고 물어보고 싶을 수가 있어요. Which has the highest SPF. Which has the highest SPF? 어떤 게 지속력이 강해요? 제일 좋아요? 이런 얘기들을 하는데요. 지속력이 너무 어려워요. 지속력을 쉽게 풀면은 그게 이렇게 끝나지 않고 끝이 쭉 계속 가는 거죠. Last를 동사로 쓰시는 거예요. Last 하고 그게 오래 가는 거니까 가장 the longest 라고 하시면 되겠죠. Which one lasts the longest? 한번 해볼까요? Which one lasts the longest? 커버가 잘 되는 거가 있나요? 라고 우리가 물어볼 수도 있겠죠? 가지고 있나요? Do you have anything with good coverage? 라고 말씀을 하시면 돼요. Do you have anything with good coverage? Do you have anything with good coverage? 잘하셨어요. 기능성 화장품 중에 빠질 수 없는 거 있죠? 예, 아이크림. 눈가에 주름이 자꾸 생겨서 그걸 좀 개선할 수 있는 아이크림을 찾고 있습니다. 라고 하시면은 그 개선하다 너무 어렵죠 이것도? 점점 좋게 만드는 게 바로 improve. I'm looking for an eye cream that helps improve my wrinkles. I'm looking for an eye cream that helps improve my wrinkles. 잘하셨어요. 색조 화장품 얘기를 해볼게요. 색조 화장을 하기 위해서 기초공사, 기초를 깔아줘야 되는 파운데이션을 찾을 때 우리가 가장 염두를 해두는 거는 내 피부 색깔과 맞는 색깔을 찾는 거잖아요. 이 내 피부 색깔을 말을 할 때는 skin color이라고 해도 물론 상대가 알아들을 수 있겠지만 complexion이라고 해요. complexion 그 단어를 알아두시면 좋고요. 내 원래 이 피부 색깔 말고 이 밑에서 나오는 그 톤이 있잖아요. 얼굴 색깔 톤? 그 톤을 undertones라고 복수를 써서 말을 합니다. undertones. 그 파운데이션을 찾을 때 우리가 또 주의해야 될 한 가지가 있습니다. 끈적이는 타입 싫어요 해서 I don't like sticky something이라고 하면은 좀 이상해요. 왜냐면 어떤 화장품 회사도 그 스티키, 기분 나쁜 끈적임 스티키를 담은 파운데이션을 내놓지는 않겠죠? 그때는 creamy kind라고 하는 게 더 맞습니다. I'm looking for a liquid foundation 이라고 말씀을 하시든가 I don't like creamy kind. Do you have a liquid one? 얼굴색이 좀 하얀 편이기 때문에 저는 좀 밝은색 파운데이션을 찾아요. 우리가 이런 얘기들을 할 때가 있죠. 내 얼굴색이 My complexion is 하얗기 때문에 white 이렇게 하면은 이 백인으로 바뀝니다. 여러분 아시죠? 그래서 그때는 light 쪽이 맞아요. light. My complexion is light.
So I'm looking for a light foundation 이라고 하시면 되세요. 예시 문장을 드려볼게요. 제가 이거 컴팩트 파우더 있잖아요. 컴팩트 파우더 찾고 있어요. 얼굴이 좀 하얀 편이기는 하지만 약간 노란기가 있거든요. 그리고 여기 햇빛 때문에 기미 같은 게 생겼어요. 제 얼굴색이랑 좀 맞는 거 있을까요? 먼저 한번 바꿔보시겠어요? Mm-hmm. 얼굴이 좀 하얀 편이지만 노란기도 있어요. I have light skin and have yellow undertones. 항상 복수를 쓰시는 거 꼭 기억하세요. I have yellow undertones. 그리고 햇빛을 많이 쬐서 기미처럼 이 뺨에 뭐가 잡티가 생겼어요. And I also have some sunspots on my cheeks. And I also have some sunspots on my cheeks. 제 얼굴에 잘 맞는 게 있을까요? Do you have something that matches 하시고요. 이 얼굴에서 my face가 아니라 my skin 이라고 하신 게 맞겠죠? 한 번에 해볼게요. Hi, I'm looking for a compact powder. I have light skin and have yellow undertones. I also have sunspots on my cheeks. Do you have something that matches my skin? 잘하셨어요. 색조 화장에서 또 빠질 수 없는 게 눈화장이 있죠. 이 눈썹을 그리는 연필이 있죠. 그때 아이브로우가 아니라 아이브라우라고 아 사운드를 내셔야지만 됩니다. 아이브라우 펜슬. 예, 아이브라우 펜슬. 아이라이너 여러분 다 아시죠? 단 아이라이너를 찾으실 때 그 붓 같은 게 있잖아요. 끝에 달린 그거를 브러쉬라고 하지 않고요. applicator 이라고 불러요. applicator. 우리 apply 동사가 있죠. 그 적용을 하다, 뭐 응시하다 이렇게들 하는데 그 어디다 갖다가 알맞게 그 용도를 바꿔서 쓰는 거예요. 눈화장에 있어서 또 중요한 거는 퍼지지 않는 거죠. 이렇게 발랐는데 조금 있다가 너구리 되고 팬더 되는 거 다 싫잖아요. 그래서 그렇게 퍼지는 거를 smudge라고 합니다. smudge. 퍼지지 않는 거를 원하시면은 non smudge 라고 말씀을 하시면 돼요. non smudge. waterproof 가 있듯이 smudge proof 라고 말씀을 하셔도 괜찮습니다. smudge proof. 이 단어를 써서 문장을 만들어 볼게요. 검정색 아이라인을 찾는데 그 끝에 붓펜이 가는 거를 찾는 거예요. 어떻게 할 수 있을까요? 네. I'm looking for a black eyeliner with a thin applicator. 이렇게 말씀을 하셔야겠죠? I'm looking for a black eyeliner with a thin applicator. 잘하셨어요. 마스카라를 바를 때 보통 검정색 많이 하죠. 검정색 워터프루프 마스카라를 찾는다라고 하면은 I'm looking for a black waterproof mascara가 됩니다. 마스카라 이 액센트가요. mascara가 돼요. mascara. 네, 우리 한번 해볼까요? mascara. mascara 이러면은 같은 발음을 잘했는데도 에? 이런 결과가 나올 수가 있어요. 다시 한번 해볼까요? I'm looking for a black waterproof mascara. 잘하셨어요. 마스카라가 정말 오래 가면서 그 팬더 되지 않게 이게 너구리 이렇게 퍼지지 않는 게 정말 중요하다 그랬잖아요. 영어로 어떤 게 너구리가 되지 않나요? 이러면 좀 그렇고 어떻게 하실 수 있을까요? Which one is the longest lasting? 이라고 하실 수도 있어요. Which one is the longest lasting and smudge proof? 다시 한번 해볼까요? Which one is the longest lasting and smudge proof? Which one is the longest lasting and smudge proof? 입술 쪽으로 넘어갈게요. 립스틱과 립글로스. 우리 중요하죠. 저도 밥 먹으면서 이렇게 많이 지워지곤 하는데요. 뭐 어쨌든 간에 그 지워지지 않기 위해서 저는 매트 타입을 좋아합니다. 라는 말을 할 수가 있죠. 빨간색, 매트, 이렇게 기름기 없고 윤기가 없는 걸 찾아요 라고 하시면은 I'm looking for a matte red lipstick. 빨간색 립스틱 하면 벌써 이렇게 확 튀는 그 느낌이 있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튀는 거 말고 덜 튀면서 퍼지지 않는 립스틱을 찾아요. 어떻게 하실 수 있을까요? 덜 튀고 어떻게 할까? Less bright 정도로 잡으실 수가 있어요. Bright 하면 확 밝아서 튀는데 less bright 덜 확 밝은 거죠. 앞에 부분은 똑같이 I'm looking for a less bright and non-smudge lipstick 이라고 하시면 됩니다. 자연스럽게 해볼까요? I'm looking for a less bright and non-smudge lipstick.
은은한 차분한 색깔을 좋아하시는 분들이 계시죠. 은은한 차분한 색깔, 당최 그 색깔은 무슨 색깔일까요? 일단 여러분이 어떤 색깔을 고르셨어요? Red lipstick을? 그러면 Oh, I love red lipstick. 하지만은 조금 더 차분한 색깔, calmer 이쪽이냐? 그거보다는요, subdued라고 말을 할 수가 있어요. subdued라는 거를 사전에서 찾으시면은 뭐를 제압하다. 억누르다 뭐 이런 것들이 나오는데요. 원래 내 본연의 색깔을 다 발휘할 수 없게끔 누르는 그 그림이 있습니다. 조금 더 차분한 걸 원해요라고 하면 그 색깔보다 약간 톤 다운이 된 거를 찾는다는 뜻이겠죠? I'm looking for something more subdued라고 하시면 돼요. I'm looking for something more subdued. I'm looking for something more subdued. 립 글로스도 중요하지요. 한 가지 발음이요. 립 글로스가 아니라 gloss처럼 돼요. gloss, lip gloss, lip gloss. 한번 해볼까요? lip gloss. 덜 반짝거리고 끈적임이 없는 거 없나요? 이러죠. Do you have less shiny and less sticky one? 이라고 하셔도 되고, Do you have something less shiny and less sticky? 라고 하셔도 괜찮습니다. 여기에서 정말 정말 중요한 꿀팁 하나가 나갑니다. 우리가 뭐를 이거 발라봐도 돼요? 한번 해봐도 돼요? 라고 할 때, 습관적으로, Can I try this on? 이라고 전치사 on을 맨 끝에다가 붙이잖아요. 그런데 여러분이 화장품 가게에서는 on을 붙이시면 안 되세요. Can I try? 이거 끝이에요. Can I try this? Can I try it? 발라봤으면 우리 지우고도 쉽죠? 이거 지울 수 있는 뭐 Do you have a Kleenex? 이렇게 하셔도 되겠지만 솜 없나요? 라고 물어볼 때가 있어요. 그때 솈이라고 해서 그냥 cotton ball이라고 하는 것보다는요. 한 조각을 세게 돼서 Do you have a piece of cotton ball인데요. cotton ball to remove this? 라고 하시면 돼요. Do you have a piece of cotton ball to remove this? Do you have a piece of cotton ball to remove this? 거의 다, 진짜 거의 다 끝났습니다. 이렇게 하고 또 진짜 마지막 이런 거안할 거예요. 오늘은 우리 면세점 잠깐 들렀다 갈게요. 아무래도 면세점에 가면요. 선물을 많이 사죠. 선물을 살때 제가 어르신 나이에 맞춰서 한번 바꿔볼게요. 예를 들어서 엄마 선물을 사는 거예요. 어머니 50대 중반이라는 그 연령대를 얘기해야 되잖아요. Somebody is in somebody's 하고요. 그 연령대는 만약에 50대다라고 하면 51, 52, 53부터 59까지 여러 개가 있기 때문에 50s라고 말씀을 하셔야 돼요. In her mid 50s. She is in her mid 50s. She is in her mid 50s. 엄마들 것만 사면 우리 아빠들을 참 서운하시겠죠? 60대 초반인 남성용을 찾고 있어요. 이런 메시지로 가져가 볼게요. 인사 하이 하시고 I'm looking for a gift for a man in his early 60s 라고 하시면 되겠죠? In his early 60s. 만약에 60대 후반이면 in his late 60s. 아빠한테 들을 스킨을 찾는 거예요. toner, aftershave. 남성분들 이렇게 면도하고 팍 이렇게 하는 거 있잖아요. 그거라서 I'm looking for a good aftershave. 아니면은 Can you recommend a good aftershave? 라고 하셔도 괜찮습니다. 우리 어머니 선물 사러 갔다 생각하고 한번 해볼까요? Hi, I'm looking for a gift for my mom. She is in her mid 50s. Is there anything you want to recommend? 잘하셨어요. 오늘은 우리가 화장품 가게에서 쓸만한 많은 표현들을 같이 공부해봤는데요. 여러분 수고 정말 많으셨어요. 길어서 힘드셨죠? 그런데 저도 이거 정리를 하다 보니까 A4 용지 이거 줄인 거예요. 11페이지가 나오더라고요. 분량이. 그래도 여러분 너무 힘드실까봐 그래서 줄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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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줄여서 이만큼 꾹 짜서 드립니다. 이제 화장품 사실 때 여러분이 궁금하고 말씀하시고 싶었던 표현들 다 하시면서 마음에 드는 화장품 사세요. 그러면 저는 다음 영상에서 또 뵙겠습니다. 오늘 정말 수고 많으셨어요. 안녕히 계세요. 바이.